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데모를 보시겠습니다. 벤치에 사람이 와서 앉는다고 가정했을 때그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RFID가 들어있는 지갑이나 다른 물건을 벤치에 가져다 놓으면 그 사람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이 설정해 놓은 음악이 스피커로 연주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러한 시스템은 RFID를 가지고 있는 지갑이나 이런 물건들과 RFID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가 붙어져 있는 곳에 가져다 댐으로써 서비스를 할수 있겠습니다. RFID 리더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지만 전파로 RFID 태그를 인식하게 됩니다. 이 RFID 리더가 RFID 태그 값을 읽어서 거기에 매칭되어 있는 음악을 스피커로 틀어주게 됩니다. 이 솔루션은 뉴스페이스 플랫폼 위에서 개발된 것으로 주식회사 지능도시가 직접 개발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.